자, 별표 치시고, 34번에 큰 별표 하나 치시고. 34번에. 자, 출제도는 정해졌어요. 자,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요 출제도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 자, 조건부를 주는 거. 첫 번째, 조건부를 제시한다. 이 조건부를 주는 패턴 자체를 보셔야 되고,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걸 보셔야 돼요. 문학은 보기 기준으로 선택지를 보는 건데, 보기의 내용 자체도 조건이고, 요 내용 자체도 조건이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선택지 1번을 보시면,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은 이렇게 준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조건부라고 본다. 항상. 됐지? 그럼 수능은 조건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보기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죠? 요걸 좀 생각하셔야 돼. 다시, 이 보기 내용 자체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 조건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요 조건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 이거를 꼭 공부하십시오. 올해는 이게 지금, 이따가 현대소설도 하겠지만 현대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지금 조건을 잘 보는 연습 자체를 시키는 걸로 지금 문제를 내고 있거든? 요 스타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계속 나오는 거라서 무조건 문학은 시간 줄이고 싶으면 여기 조건 잘 보는 연습으로 문학을 문제를 바꾸십시오. 공부하실 때. 알겠죠? 단순일치로 보지 마시고 조건이 왜 나왔는지를 보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돼야 돼. 알겠지? 이게. 그러면 조건이 나왔으면 우리는 뒷부분을 해석이라 그런다. 시험 볼 때. 그러면 해석을 하려면 결국엔 앞에 있는 조건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출제어들은 요두 개의 동의어 관계를 보는 거다. 요걸 좀 많이 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 작년 수능처럼 해석이 안 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 보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건이 들어갔으면, 이 조건은 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갈 때는 조건의 동의어만 잡으면 돼. 그러면 보기 내용과 요 해석은 일치성이 떨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기랑 이 해석 간의 일치성이 제일 중요하시고. 요두개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무조건.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선택지 범주화는 나중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거 두 개부터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자,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기출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기출이 기억 안 나는 척하고 보라는 게 아니라 기억나면 정답 체크 탁탁탁 해놓고 뭐 하냐면 보기 정확하게 읽으시고 보기 내용 때문에 조건부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는 걸 공부하셔야 돼. 기억 안 나는 척하고 풀지 말고 기출은 기억 안 나면 이상한 거야. 기억이 나야 돼. 그러면 기억나고 체크 해놓고 정답 체크해놓고 아, 요말 때문에 요 조건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자꾸 확인해야 돼. 그 연습을 하는 공부를 하라는 거지 기억 안 나는 척하고 풀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한 10, 공부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설을 보는 거야. 그럼 사설 보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보기 따라 조건부가 만들어졌는지를 자꾸 공부하란 말이야. 그러면 사설은 그게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런 게안 맞기 때문에 사설 보면 질문 받아보면 사설틱하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요즘 너무 많단 말이야. 사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조건부를 틀리게 하는 게 출제 요구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부를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얘랑 공부할 건 비교할 건 공부할 건 22년 수능을 공부하시고 탄군가. 탄군가를 꼭 공부하십시오. 보기 문제. 알겠죠? 이걸 꼭 공부하셔야 돼. 해석을 조건에서 미리 지문에 있는 해석 자체를 해주기 시작한 게 24년부터, 22년부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때 우리의 해석이 필요 없어지는 시험이야. 요걸 좀 아셔야 되고, 한번더 이걸 세게 냈던 게 작년 9월. 고전시가, 성산별곡. 성산별곡에서 A 부분, 이 꺽쇠로 A 부분을 주는 게 있어, 이렇게. 알겠지? 이 부분도 조건부를 지문에서 해설을 다 해줘버렸어. 알겠죠? 이 조건부를 해설해준다는 걸 느끼기만 하면 돼, 시험 볼 때. 그러면 내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보일 거야. 그 눈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요 시문이, 요 지문이 얘를 그대로 갖다 따라낸 거다.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됐지? 잘 봐, 이제 해볼게. 보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 사실은. 특별하게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야. 왜냐면 정철과 조존상이 살았던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 내용은 다알 거야, 일반적으로. 문학을 풀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직 유배되거나 살림에 은거해서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잖아. 그러면 문제 풀때 머릿속으로 들어갈 건 벼슬에서 뭐 됐으니까. 파직되고 유배가거나. 됐지? 혹은, 자, 어디에 은거하고 싶은 거야? 살림에 은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거 범주를 묶은 게 정계에서 뭐된 상태인 거야? 소외 이렇게 주신 거고.
됐지?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거두 번째 출제 요도는 쓰세요. 두 번째는 자, 유어라고 연계해 보면 우부가가 나와서 주제는 무슨 비판이었지? 풍자 비판이었지. 주제가 풍자 비판이었거든. 고전 소설은 크게 세 가지 틀이 90%인데 무욕, 이별, 풍자 비판. 무욕, 이별, 풍자 비판. 이게 세 가지가 틀인데 6월 달에 풍자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6월 끝나고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 자, 무욕하고 이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무욕하고 이별 초점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디 좋아야 돼? 자연 좋고 어디 싫지? 속세를 싫어하는 구조인데 알겠지? 요 구조인데 이거는 너무 일반적이라서 낼 가능성이 적다. 알겠지? 이건 낼 가능성이 적다. 근데 지금 다지문이 자연 좋다로 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낼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이거밖에 없음. 자연과 속세 속에서 뭘 겪는 거? 갈등. 그렇지. 이거를 꼭 공부하실 거야. 알겠죠?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갈등 겪는 거. 이거를 꼭 공부하실 거야. 됐죠? 해서 이게 21년도 수능입니다. 꼭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21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야인생에 대해서 회포를 드러낸다. 그게 있잖아. 그게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포를 드러낸 거거든? 그게 자연과 속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거를 내려다가 만 선택지야. 그걸 내려다가 만 거야. 그니까 이게 나올 거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내가 강력한 건요 갈등 겪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21년도에 꼭 보시고. 꼭 보시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지닌다. 알겠죠? 혹은 관심을 갖는다. 요렇게. 요겁니다. 보시오. 어쨌든 6월, 9월은 출제도는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내지 않을 지문들로 실험하는 요소니까. 실험하는 요소니까. 그러면 요 분들이 지금 여기에 꽂혀 있다. 됐지? 두 번째. 자, 작년부터 이어지는 트렌드인데, 작년 모의고사 3월부터 11월 수능까지 봤었을 때 10월 모의고사에서만 이별이 나왔어. 이별이 나왔어. 지금도 평가원에서 이별을 두 번이나 안 냈어. 알겠죠? 그러면 고전 시가에서도 이제 뭐가 강력해졌다? 이별이 강력해졌다. 꼭 보시고. 됐죠? 그리고 얘는 22년 수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보시고. 됐죠? 오케이. 요겁니다. 이 트렌드. 됐지? 해서 저는 이거 봤을 때 파직가구 유배갔어 살림에 응거했어 소외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황. 됐지? 자, 그래 놓고 봐봐 이제.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현실을 경험을 바탕으로 자, 이 정치 현실을 뭐 하고? 비판하고 경계하고. 됐지? 그다음 처세. 어떻게 처세할지 가르쳐 주고. 그다음 자연에 뭐 하려는 모습? 몰입하려는 모습. 요거잖아.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거는 이 자연에 몰입하는 건 단순히 어디 좋으니까. 자연 좋으니까. 알겠지? 앞으로는 자연 조화보다 속세와의 뭘낼 가능성이 높다고? 갈등. 그렇지. 여기서 내가 이걸 지금 뽑은 거. 잘 보시고. 됐지? 큰 틀은 두 가지.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잘 봐야 돼, 이거. 세 번째 적으시고. 자, 20년도 6월 평가원이라고 꼭 쓰시고, 20년도 6월 평가원이라고 쓰시고, 유원 12국. 유원 12국에 나왔던 패턴인데, 이때는 보기를 어떻게 만들냐면, 이때는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일수의 초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일수의 초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초장 가서 단순히 팩트체크하란 얘기야. 이건 지문 가서 보란 얘기야. 무조건. 이건 무조건 지문 가서 보라는 건데, 내가 보는 건 얘를 발전시킨 게 지금 9월이야. 알겠죠? 요게 발전됐어. 이게 25년 9월. 이걸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진화했는 걸볼때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1번에서 말했지만, 무슨 부를 제시하는 게 경향성이 있어졌다고? 조건부. 그렇지. 이걸 보셔야 돼. 알겠지? 이걸 꼭 보시오. 출제도는 명확합니다. 알겠지? 됐어? 그러면 1번 선택지 바로 가봐, 이제. 자, 잘 봐.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요거야. 자, 유원 12국은 가의 초장은 이라고만 나온 거야, 그동안. 앞에 게 없었어. 알겠지? 가의 초장은 이라고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끊기지. 여기까지 끊으시고, 조건부라고 쓰시고. 자, 해볼게.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실언을 겪은 관로라면 이라고 끊으면 여기까지가 조건부야. 이거를 무조건 주는 거야. 해석으로.
그러면 초장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 원래. 근데 초장을 해석을 해준 거야. 시험 볼때뭘 봐야 되냐면 이 초장의 앞부분을 해석을 해주는 거를 먹으면 돼, 그냥. 줬구나 해서 먹어. 알겠지? 줬고 그러면 뒤로 돌릴 때 무슨 관계만 보면 돼, 그냥? 동의어만 보면 돼. 이것만 하세요. 연습하시면 돼. 조건부 줬다는 걸 먹으면서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선생님이 말했지? 이 조건부를 주는 거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보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면 보기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좋은 상황이었어, 나쁜 상황이었어? 나쁜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무슨 전치 현실인 거야? 험난한 전치 현실은 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선택지인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조건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무조건 깨우쳐야 돼. 그 다음에 일렁이 덤배가 뭐를 겪은 관료야? 실연을 겪고 있지. 됐지. 그러면 실연을 겪으면 파직 가고 유배 가는 거. 이제 알겠어? 오케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모습.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 동의어 돌리면. 험난한 정치 현실은 뭐에 휘말린 거야? 당쟁. 그렇지. 이렇게. 이 동의어 잡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시험 볼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정치적 무슨 상태야? 소외 상태야. 뭐를 겪었어? 실연을 겪었어. 이렇게 가면 돼. 이해됐니? 다시 뭘잘 봐야 되냐면 초장, 중장, 종장 세 개로서 문제를 내는 패턴은 메인인 적이 없어. 최근 트렌드는 다 서브였지. 가지문과 나지문을 메인으로 낸 적이 없단 말이야. 다 서브였단 말이야. 서브였어. 근데 지금 메인으로 주고 있지. 이거는 쉽게 내려고 노력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쉬운 지문은 그냥 읽어도 해석되지. 그냥 읽어도 해석되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해석이 어려운 지문을 조건부 줄 테니까 연습해봐라고 주는 거라고. 평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인을 준다고. 근데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읽고 굳이 이렇게 간다고. 알겠어? 이건 누가 읽어도 마찬가지야. 풍파에 일렁이던 배야. 배가 풍파를 만났어. 흔들리겠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겠지. 정철은 정확하게 사화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야. 알고 있니?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삶은, 공부는 조건부를 왜 보기를 통해서 주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이해되니? 됐니? 그럼 이거 봐봐 이제. 구름이 뭐 하대? 험하다, 동그라미 치고. 이 험하다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고. 무슨 현실이 험한 거야? 정치 현실이 험하다가 기준이라고. 알겠어? 오케이. 그럼 봐 이제. 정치적 뭐의 조짐이야? 위기의 조짐인 거야. 이건 조건부 주는 거라고, 그냥. 그 다음 봐. 허술한 배를 두신 분이잖아. 그분을 조건에서 무슨 관료라고 놓고 있어? 신진 관료라고 놓고 있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가면 된다고, 그냥. 아, 이분을 신진 관료라고 보는구나,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자꾸 의심이 되면 지문 가서 확인해 보란 말이야. 지문 가서 확인해 보란 말이야.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잖아. 그러면 처음이라는 단어를 왜준 거야? 무슨 관료라고 주고 싶은 거야? 신진 관료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라고. 알겠죠? 처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슨 관료를 주는 거니까. 신진 관료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알겠지? 줘버렸으면 동의어만 돌리면 돼. 됐니? 그러면 화자가, 자, 무슨 경험이? 정치 경험이 뭐 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무슨 관료? 신진 관료. 그렇지. 됐어. 구름이 험합니다. 정치의 뭐? 험난함. 정치적 위기의. 자, 뭐를 가르쳐 줘? 조짐. 조짐. 그러니까 뭐 해주는 모습인 거야?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 됐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기출 다 끄집어내서, 알겠지? 2019년도 6구부터 작년 수능까지, 올해 6월까지, 다 끄집어내서 보기 정리하시고 조건부 보십시오. 알겠지? 그것만 해. 문학은 그것만 할줄 알면 돼. 보기 조건부, 보기 조건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3번은. 잘 봐. 심의산이 화자의 뭐래? 심해고, 5유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무슨 심정이래? 복잡하지? 자, 생각해. 왜 복잡해? 왜 심해야? 무슨 현실이 부정적이니까? 정치 현실이 부정적이니까. 간다. 당재 상황에서 잘 봐. 조건부가 안 맞잖아. 굳은 마음을 뭐 하려고 그래? 견제하려는 화자의 뭐야? 의지지. 다시. 앞에는 심적으로 회포를 하고 있지. 그 다음. 다시. 마음이 뭐한 모습이야? 복잡하다지. 근데 여기서는 화자의 뭘 드러낸대? 의지. 앞뒤에 무슨 관계가 안 맞아? 동의어가 안 맞지. 땡큐. 빵. 치는 거야. 이해됐어? 공부하십시오. 됐지? 자, 그러면 연습해봐. 4번 읽어봐. 이제 생각해봐. 동의어 잡어.
동의어가 떨어지는 데까지는 어디냐면, 해볼게. 온놈이 온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뭐가 난무한데? 모략이 난무하다는 거 해석해줬지? 그 다음, 임 이퀄 누구래? 임금이라 명이지? 자, 동의어 돌린다. 나의 종장은 온갖 뭐야? 참소, 동의어. 비방과 뭐? 모략. 됐지? 자, 그 다음, 임 이퀄 뭐였지? 임금, 임금, 임금 동의어. 뭐 있어? 임금 나왔지? 자, 뭐 해주세요? 판단해주세요는 앞에 조건부에 없지? 앞에 조건부에 없지? 그럼 어디 가야 돼? 지문 가서 확인할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니?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와 아닌 문제를 구분하는 능력까지만 기르면 돼. 알겠어? 너의 해석을 넣는 게 아니야. 수능은 네 해석 넣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알겠어? 안 읽힌다. 안 읽혀. 됐지? 오케이.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그래서. 뭐 해달래? 온놈이 온말하여도 임께서 뭐 하소서? 짐작 헤아려 주소서. 됐지? 이해되니? 그러면 5번 봐봐, 이제. 바로. 바로 간다. 미늘 없는 낚시가 밑줄, 뭐 없는 삶? 욕심 없는 삶. 밑줄 치고, 보기 생각해. 보기 생각해. 욕심 없는 삶은 화자가 어디에 몰입해야 돼? 자연에 몰입.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 조건부가 잡히면 끝이야, 그냥 바로. 됐죠? 그래서 보시면, 잘 봐.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하지? 종장은? 다시. 자연에 몰입하다지. 몰입하다 동의어. 자연과 어떻게 지내는 거? 더불어 지내다가 밑줄이지. 됐지.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수업을 짜온 게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는 동의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3번은 동의어가 안 맞아서 정답이 되는 걸 보여드린 거고, 4번은 동의어를 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팩트체크 들어가는 거고, 5번은 조건부가 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만 깨우치면, 처음부터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없는 삶이잖아. 욕심 없는 삶이면 자연 속에서 뭐 하는 삶이야? 자연 속에 뭐 하는 삶이지? 몰입하는 삶은 정해지는 게임인 거야. 그래서 조건부를 잘 보기만 하면 선택지는 정해지는 거야. 알겠죠? 요 다섯 가지를 모두 다 보십시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3번.